아는 게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 네, 뭐 살아가면서 이런 말 많이 쓰죠. 간단한 원칙을 잊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다면 어렵게 생각했던 일도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이 천만 시민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다양한 정보들 본격 시민 우대방송 저희 천만의 말씀이 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회 곳곳에 현장의 목소리와 알찬 정보까지 담아 전해드리는 시간 5월 3일 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이 보이스피싱 범죄 하루 피해 금액만 19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배송이 증가한 틈을 타 택배기사가 보낸 문자처럼 가장한 스미싱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채팅을 하다 음란 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돈을 뜯는 이른바 몸캠 피싱이 끊이질 않습니다. 네,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이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누리는 편의 뭐 이런 게 있지만 또 새로운 범죄를 낳기도 합니다. 편의만 누리면 참 좋겠지만 이런 범죄를 또 어디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이 보이스 피싱과 SNS를 이용한 메신저 피싱 그리고 몸캠 피싱에 또 로맨스 스캔까지 범죄 유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하는 게 최선의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요. 이 피싱 범죄 유형과 대처법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김성택 사이버수사대장님 그리고 금융강독원 이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조사역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성택 경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대장님이시군요. 예, 대장님. 예, 오늘 대장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수석조사님도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문성훈 수석입니다. 네, 문성훈 수석님 반갑습니다. 자,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도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피싱 범죄를 당합 했던 뭐 이런 경험 그리고 저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알려주시거나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 아, 나 지금 이런 문자가 왔는데 이거 좀 의심스럽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참여 가능하겠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이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록, 제로블록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이 김석택 대장님, 이 사이버 수사대가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게 수사 분야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예. 그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를 수사하다 보니까 네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하나로 너무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상 사기, 그리고 성착취 영상물 유포, 그리고 사이버 테러나 해킹, 사이버 도박 등 광범위합니다. 아, 디지털 성범죄나 이런 쪽도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서 수사를 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직함을 제가 또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수석님이라고 제가 하면 될까요? 네, 편하게 수석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예, 이거 좀 많이 생소합니다. 예, 네.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여쭤볼게요. 불법금융대응단은 유사수신이라든가 불법사금융 또는 뭐 지금 나와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불법적인 분야 업무들에 대해서 예방 피해 예방 활동을 하거나 홍보 교육 민원 처리 제도 개선 그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고요. 아, 이 부서에서 2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네, 네. 예. 보이스피싱을 2년 담당했고 뭐 다른 업무까지 하면은 이제 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법 금융 대응단이라고 하는 게 금융 강도에서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좀 알아내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닙니다. 계좌 추적은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라든가 주가 조작이라든가 검사국에서 이제 뭐 검사를 하다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때 쓰는 거고 저희는 따로 계좌 추적을 하지는 않고 금융회사들을 통한 이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 활동, 제도 개선 그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방 쪽을 우선으로 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알겠습니다. 제도 개선 쪽입니다. 예, 예. 우리 대장님은 언제부터 이렇게 또 사이버 쪽에 대장으로 계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예. 그 사이버 수사도 수사한 영역인데요. 제가 경찰 생활 20년 하면서 한 4년 빼고는 다 수사 부서에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예, 경제 강력 그 사이버 골고루 했습니다. 아니 좀 이런 일들이 좀 이제 빈번해진 것 같아요. 기술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피싱 범죄 물론 유형도 좀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그 두 분이 현장에서 가장 좀 빠르게 체험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예, 그 피해자가
가장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를 저희가 먼저 체감하고 있고 네네.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지금도 당하고 있을 피해자들이 아차하고 멈추게 되는 그런 걸 그러고 싶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나왔습니다. 네네. 수송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요즘 좀 많이 달라지고 있나요? 예전에 비해서. 네. 지금 뭐 보이스피싱 범들의 수법을 갖다 보다 보면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왜냐면 우리 예전에만 해도 그냥 네. 문자 한 통 와서 뭐 이렇게 잘못 어르신들 헷갈려서 이렇게 네. 보내고 이런 정도였잖아요. 네.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가 납치돼 있다. 뭐 그런 식이죠. 다쳤으니 수술비를 보내라. 예, 예. 그다음에 당신 아들이 나한테 빚을 지고 있으니 돈을 뭐 몇백만 원 본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을 노렸다면 네. 지금은 거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가지고 그 신분증이라든가 뭐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런 것들 다 탈취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아예 그 피해자의 계좌로 본인이 접근해서 거기 있는 돈을 모조리 다 가지고 가는. 오. 예. 그리고 지금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 오픈뱅킹이라는 서비스가 등장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 오픈뱅킹 서비스는 내가 만약에 특정 A은행에서 A은행에만 접근할 수 있더라도 거기서 오픈뱅킹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계좌가 예. 다 연결되다 보니까 개인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맞습니다. 그 예. 인출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예, 예. 그렇게 해서 모든 돈을 모아서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은행에서 그 오픈뱅킹을 통해서 접근해서 거기서 대출까지 받아서 예, 대출금도 이렇게 가지고 가는. 아 점점 진화를 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시면은 그 대장이 보실 때는 김종태 대장이 보실 때는 이런 것까지 생겼다 요즘 뭐 새로운 뭐 범죄 유형이 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신고 들어온 유형이 그 메신저 피싱입니다. 메신저 피싱. 메신저, 예, 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이용해서 피싱. 낚시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네. 사람을 낚는 이런 사기 수법입니다. 가령 그 엄마한테 엄마 나 아들인데 휴대폰이 고장 났어 아니면은 고치러 왔어 잠깐 여기서 빌린 거니까 아니면은 친구 거니까 돈을 보내줘. 아, 나 지금 전화 안 되니까. 네, 카카오톡으로 내가 답장할 수 없으니까 네네. 하여튼 아들이니까 돈을 보내줘. 이런 수법인데 네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뭐 비밀번호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파일을 보내서 깔게 하면은 그게 악성 코드가 되어서 이 피해자의 많은 정보가 가는 겁니다. 아, 부모님한테 이제 그 메시지를 보내서 그걸 그 휴대전화에 깔게 되면은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간다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그 사이트 비밀번호, 그런 은행 비밀번호도 물론 물어봐서 알려준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아들이라고 믿고. 네네.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이 왕왕 생기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7457님께서 안 그래도 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 최근에 엄마 나 폰 액정이 깨져서 수리 맡겼어 이런 문자가 두 번이나 왔었어요. 다른 번호로 왔다고 하시는데 마침 7547님도 이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문자가 온 거네요. 그러면. 네. 피싱이나 말 그대로. 예. 아무나 던져서 낚이면은 그게 당하는 이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걸리면은 예. 되는 이런 수법이군요. 그러니까 그놈이 나를 콕 찍어서 한 게 아니라 네. 무수히 많은 이런 메신저 중에 네. 내가 걸렸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알려드리는 수법이면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네. 추측하고 사기구나.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게 점점 좀 진화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도 넘었을 거예요.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라고 좀 많이 좀 알렸고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피해가 여전하다는 거는 유형이 계속해서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겠죠. 네. 어떻습니까, 문성훈 수석님? 예, 그 보이스피싱의 기본적인 수법이나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네. 예, 그 피해자들에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낚시처럼 해가지고 유인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예, 내용을 빙자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걸 계속 이제 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유인을 하려면. 예. 그 피싱이라는 말이 사실 이제 낚시라는 뜻인데 네. 요즘은 거의 피싱보다는 거의 그물을 투척해가지고 전부 다 잡아들이는 이런 방식에 가까워가지고. 아, 피싱이 아니라 이제 그물 낚시군요. 네, 네,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엄마라서 엄마 나 딸 이 문자를 받은 게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예, 아빠도 엄마 나 딸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네. 딸이 없는데도 엄마 나 딸 이런 문자를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분이 맞습니다. 있어요. 예. 결혼을 안 했는데 엄마라고 한번 문자가 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돈 필요해요 뭐 이런 문자가. 네. 저희 회사에도 이제 제가 다니는 직장에도 네. 예, 또 계시는 분께서도 문자를 받으셨는데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네네. 엄마 나 딸 이렇게 이제 문자 오니까
얘야 난 아빠란다 이렇게 답장을 해주시기도 하고 예. 난 딸이 없단다 이렇게 또 답장을 네. 해주시기도 하고 그건 또 답장이 오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오나요? 그냥 끊어지죠 예. 아 그렇게 하시는 바로 잠수를 타는 아 예. 그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그런 예. 대응보다도 예, 예. 피곤해지니까 그냥 무시를 하시면 아예 그냥? 바로 삭제해버리시면 아,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군요 네 예, 예. 무시하시고 정 아, 우리 아들이 지금 핸드폰만 가지고 뭐 어디 학원에 가고 수업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되면 네네 내 폰에 아들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테니까 네네. 그쪽으로 직접 전화해서 아들이든 딸이든 전화를 해보시면은 바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답이 그렇죠. 나오기 때문에 예. 직접 전화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예, 예, 왜냐하면 아들 전화번호 당연히 다 아실 텐데 네. 갑자기 이게 메시지 오는 게 의심스러우시면 말이죠. 네. 아니, 김성택 대전이 그 은행들이 통장 발급을 요즘 그래서 좀 까다롭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대포 통장이 많이 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인출하는 그 책들이 직접 만나서 돈을 이렇게 예.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요즘 CCTV도 많고 피싱범들이 이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이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작위로 전화합니다. 그래서 네. 나는 검찰청의 누구 검사다. 근데 내가 수사하다 보니까 당신의 통장에 발견됐다. 범죄에 관련된 게 아니야 하면서 겁을 잔뜩 줍니다. 네. 그다음에 누명을 벗고 싶으면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돈을 보내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국가안전계좌에 돈을 맡기면은 당신 누명 풀어주겠다. 오. 이런 수법에 속아서 돈을 건네주긴 합니다. 아니 검찰이 뭐 네. 제정신이 아닌 이상 그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죠. 그럼요. 그러면서 예. 다른 사람을 보내서 예. 내가 금융감독원 어디서 나왔는데 하면서 서류를 보여주고 물론 위조된 서류입니다. 그 돈을 받아갑니다. 그것이 현금 수거책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그 대포통장으로 받은 돈을 꺼내는 사람을 인출처해보고 요즘은 대포통장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네. 직접 오프라인상에서 만나서 돈을 받는 현금 인출책이 생기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범죄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뭐 고액 알바 모집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청년청이 잘못하면 이런 이거 범죄 자체도 피싱이 예? 될 수 예, 있겠네요. 그래도 돈을 받아오는 사람을 잡아봤자 그 중간책이나 그 윗선을 잡아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용당한 알바생이 잡히는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더라도 되네요. 저희는 일단 네. 끊어줘야 계속 피해자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모든 경우에 신고 나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8855님들이 새벽에 어디서 얼마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오는데 그럴 땐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할까요? 라고 또 문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결제가 되었다라고 오는 것 같아요. 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것이 그 악성 코드를 심으려고 하는 수법입니다. 아 휴대전화에다가? 예. 그 밑줄 쳐진 네. 그런 링크를 클릭을 하면은 네. 자기도 모르게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는 경우인데 그것이 마치 그 좀비 PC처럼 스팸 문자를 계속 날리든가 그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고. 아 좀비 휴대전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런 전화를 받으면은 그 네. 사람 역시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항의 전화를 받고 자기가 마비 되거든요. 근데 네네. 알고 보니까 이런 링크를 무심코 클릭했다가 악성 코드 깔려서 자기 정보가 빠져나가거나 또는 이렇게 또 다른 수사를 날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의 웃음 황현입니다. 오늘 각종 픽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저희가 매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들어보는 찐 열린 토론 코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비혼 출산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전화 참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로 의견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전화라는 말머리 달고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요. 저희 제작진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전화 연결해 주신 분들께 소정의 야식비를 입금해 드린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민 우대방송 듣는지 안 듣는지 조사하면 다 나와 개그맨 황인이가 진행하는 천만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인 TBS 앱을 통해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제보 남기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한 후에도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시민 이기훈이었습니다.
네, 시민의 말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은 문성훈 수석 그리고 김성택 대장님과 함께 각종 픽싱 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문자 몇 개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7981님께서 보이스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식당 관공서 취입 때 적은 전화번호 관리는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평소에 없던 사금융 전화 이 대출 전화가 요즘 엄청나게 늘었다라고 예, 보내셨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전화번호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걱정까지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별 큰 영향 없겠죠?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대장님. 그렇죠. 예. 그리고 이 QR 코드도 뭐 정보를 분리해서 보관한다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유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QR 코드 찍는 건 유출 걱정을 좀 전혀 안 해도 되는 거군요. 예, 정보가 분리돼서 보관된다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9158님 보이스피싱은 심부름꾼만 잡고 주범은 왜 못 잡는지 이거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문성훈 수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아, 네. 이거 왜 못 잡습니까, 주범은? 네, 사실 이제 이거는 예. 그 수사의 영역이다 보니까 예. 저희는 이제 그 일반인 사기범들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경찰 쪽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군요. 네, 전부 중국에 있는 어느 한적한 집을 한 채 사가지고 거기서 전화기 갖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콜센터를 차려서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에서는 경찰의 어떤 수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보장이 되지만 해외로 가면 또 뭐 수사권 조정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그쪽 경찰이라든가 협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네. 잡기가 힘든 어떻습니까, 김석태 대장님? 실제로 좀 해외에서 좀 협조가 좀 잘 안 되는 편입니까? 이렇게 잡으려면 사실 중국도 그 국내 중국 국내인들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중국 자체 내에서도 좀 보이스피싱이 많이 일어나는군요. 네. 그래서 중국 공안도 여기에 소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가끔 이렇게 국제 공조 수사를 해서 범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래서 인터폴 적색 수배도 하고요. 네네. 협조가 잘 돼서 그 콜센터를 검거하기도 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국제 공조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많이 좀 잡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겠네요. 예, 노력을 예, 하겠습니다. 예. 제 유행어 중에 하나 있잖아요. 예, 조사하면 다 나온다고요. 예,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그 또 로맨스 스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로맨스 스캠 피해 신고가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그 로맨스 스캠 일당이 예, 붙잡히기도 했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예, 이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네, 예, 저희가 그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는 그 로맨스 스캠 범행한 그 나이지안 두 명을 지난주에 구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그 해외에서 벌어진 일 막연한 생각하다가 점점 구체화돼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는데요. 얘들이 그 해외 계좌만 이용할 때는 사실 검거가 어려울 수 있는데 네네. 요즘 외국인 명의의 국내 은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디 인출했는지 추적해서 저희가 잡은 게 그래서 구속을 했는데 로맨스 스캠은 일단은 그 보이스피싱은 그놈 목소리라고 한다면 로맨스 스캠은 그놈의 친구 신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놈의 친구 신청이요? 예. 오, 그 어떤 내용? 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계정에 사람들한테 그 갑자기 친구 신청합니다. 친구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예. 그럼 나는 해외에 있는 외국 군인인데 어쩌고저쩌고 신청해서 저 이거 왔었어요. 저한테 그렇습니까? 예, DM이라고 해서 다이렉트 메시지가 예. 저한테도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예. 예. 말 그대로 무차별적으로 또는 아니면은 자기 계정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보낸 것 같습니다. 네네.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 그래서 친구 수락을 하면은 뭐 기쁘다, 반가워, 나는 한국에 친해지고 싶어. 하면서 널 만나고 싶어. 맞습니다. 뭐 보자. 뭐 이러면서 연애하는 감정을 만들게 하는 거군요. 예, 그래서 로맨스란 말이 붙는데 아. 평균적으로 한 달 이상 이놈들이 공을 들입니다. 네네.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마치 자기가 사랑에 빠진 느끼게 해서 그렇게 되면 작업에 들어갑니다. 아, 한 달 동안요? 예, 평균 한 달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예, 예. 아니 저도 와가지고 제가 한번 답장을 한 적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날 마음에 들어 할 수 없다. 나는 이미 뭐 유부남이고 이런 막 영어로 이렇게 번역기 돌려서 보냈더니 그냥 똑같은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약속을 제가 그 사람들의 그 매뉴얼이 있나 봐요. 그런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대답이 오더라고요. 뭐 그런 좀 이상한 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의아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맨스 스캠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몸캠 피싱에 관련해서도 이제 연관돼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요, 사건이. 예. 네, 맞습니다. 몸캠 피싱, 몸을 찍은 걸 말하는데 네. 그 상대방 남자 이렇게 남자면 상대방 이성이 접근해서 네.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서로의 그 자위 영상을 찍자 몸을 찍자 그렇게 해서
일단 서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사람은 가짜 영상 또는 동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는 그걸 믿고 자기 몸을 보여줬을 때 아이고. 그때 화질이 안 좋으니까 뭐 어플을 깔아달라고 합니다. 그거를 받으면은 그게 악성 코드가 돼서 예, 연락처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신 나는 당신의 영상을 갖고 있어. 아이고. 당신 너 직장 누구한테 보낼 거야. 예예. 그러면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는 방식이 그 몸캠 피싱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낯선 사람의 접근을 조심하면서 네네. 뭘 보내달라고 할 때는 즉시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예예. 분야라는 것은 악성 코드고 내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생각으로 그당 바로 끊어버리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니 문성훈 수석 조사형님 그 사회적인 이슈들이 이 피싱 범죄로 활용되고 있어서 피해가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코로나 19 상황 네. 이것도 여러 유형의 피싱이 또 등장을 한 계기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예, 코로나 예. 한 가지 주제만 생기더라도 네. 이제 다양한 제가 아까도 이제 본질은 동일하고 수법도 동일한데. 네. 그렇게 이제 보이스피싱 핑계를 빙자하는 그런 이유들만 계속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확진자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마스크를 싸게 판매하겠다. 손소독제를 뭐 대량 구매할 수 있다. 또는 백신 접종 순서가 지금 이렇게 뒤바뀌었으니까 먼저 우리한테 선불을 지급하면은 조기에 접종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네네. 또는 예, 요즘 코로나로 많은 분들께서 또 경제활동이 위축돼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보니까 저금리 자금 지원 대출을 해주겠다. 아, 대출 문제까지 생기는군요. 네. 대출이 가장 이제 좀 심각한 편인데. 그런 피싱들이 많은 겁니까 요새 그러면? 예, 그렇게 시도는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요즘 이제 옛날보다 이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런 피해는 시도들은 정말 끊임없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 시도가 되고 있다. 그런데 예, 예. 이게 또 의외로 젊은 층들이 많이 또 보이스피싱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 예. 사실 젊은 층이 좀 피해가 되는 건 아까 이제 그 시청자분께서 문자 보내주셨듯이 그 끝단에 있는 꼬리에 해당하는 어떤 그 알바 자금 전달책 아. 수거책 이제 그런 이제 알바 구직 구인 사이트를 보고 아이고 취업에 관련된 네, 거군요. 요거를 예. 갖다가 돈을 전달해 주면은 10% 5%의 수수료를 주겠다. 이제 그렇게 보고 많이 이제 그쪽에 가담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사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많은 게 자녀를 사칭해서 이제 메신저 피싱하는 거는 60대 여성분들이 가장 피해 비율이 높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부모님들이 네, 예. 저금리 대출을 빙자한 사기 대출은 40대, 50대 남성분들이 예, 가장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래서 뭐 이런 안타까운 일을 이제 철저하게 안 당해야지 좋은 거겠지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네.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예. 아까 그 저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예, 한마디만 하라면 절대로 이제 그냥 믿지 말라라는 꼭 의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아, 거고.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되는군요. 네. 예, 예. 이쪽에서 돈을 받아서 저쪽으로 전달해 주면은 또는 가상화폐를 대행 구매 대행을 해 주면은 5% 10%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건데 그게 3천만 원이면은 10%면 300만 원이고 15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전달해 줘 가지고 절대 그 돈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아, 예. 못 받습니까? 한번 보내면? 아, 밖에는 받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 간단한 작업을 해주고 남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그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그거 한번 해주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어딘가 이상하다라는 의심을 꼭 의심을 하셔야 해야 되는군요. 무조건 예예. 네. 예.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제일 우선인 거고. 일단 의심을 예. 하셔야 되고. 네. 아까 그 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 그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가 보내져 오면은 아. 절대로 클릭하셔서는 안 됩니다. 아, 뭐 보내왔을 때 이거 네, 경품에 당첨되셨습니다. 많이 왔어요. 교통신호 이거. 위반, 과속당해서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뭐 택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 주문하지도 않은 프라이팬이 지금 택배가 잘 배송되고 있다라고 예,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또 요즘 많이 심심하신가 보다라고 예, 이제 문자를 씹었죠. 클릭도 안 하고 문자도 씹고 바로 네네. 삭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하루인가 이틀 뒤에 택배가 안전하게 잘 도착됐다라고 다시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링크를 걸어가지고. 아니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문자가 오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네. 제가 요즘에 이 경제 이 주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좀 관심 안 될까? 뭐 배당금이 입금이 되었습니다를 한번 눌러보려다가 네.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았거든요. 차단했는데 네. 다음날 또 오더라고요. 다른 번호로. 맞습니다. 이런 게 아무래도 그런 확실하지 않은 URI. 예, 예. URL이라고 봐야겠죠. 그 예. 내가 주문하지 않은 택배가 만약에 오면은 네. 예, 홈쇼핑이나 뭐 그
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아서 회수를 해가기 때문에 네네. 굳이 그걸 누르고 제가 확인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났네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저희가 좀 소개해드릴게요. 7118님이 제 친구가 얼굴 합성 걸로 피싱 협박당해서 돈을 날렸대요. 이거 서버가 외국에서 잡지 못한다는데 다른 차단하는 방법 없습니까? 짧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장님께서. 외국에서 못 잡는데요. 예. 뭐 다른 이 사람들 차단하는 방법 뭐가 없을까요? 그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접속한 IP가 뜨고요. 네네. 이때는 그 의심나면은 대화를 차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범인들은 낚시 수준이 아니라 그물 수준으로 무차별적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네. 그 의심을 하고 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합성한 걸로 피싱 협박하면 이거 무조건 신고해야겠네요. 그 얼굴 합성한 것은 그 저희가 성폭력법으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신고를 하시면은 그래도 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이 피싱 범죄 예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 오늘 좋은 말씀 드는 것 같습니다. 아, 두 분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3212님의 문자메시지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이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은 피해자의 간절함을 이용하는 악질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온 서민들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피해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좀 빌려서 좀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스스로 좀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으로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문자나 뭐 이런 메시지 오는 걸 결코 예 이렇게 가볍게 누르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천만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